참 준비하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목교 회장님이 아주 참 바른 소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참 전달을 시켰네. 그래서 시할 줄 알았는데 좀 톤을 좀 낮춰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장관님들 오시고 국회의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전에 하고 계신데 전부 살짝살짝 이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난 그럴도록 인사를 했을 것으로 보고 또 많은 분들 오늘 시도 간부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고향에 있는 시도민들이 여러분 뜻을 받들고 또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입주와 함께 한반도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지루한 행사였지만 그래도 희망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속에는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에서 과도하게 편향된 보도로 인해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철이 되면서 우리 대구 경북의 자존이 흔들리는, 기본이 흔들리는 아주 바닥에 의지로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멘붕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에 와서 다시 한번 현실 진단을 차분 이성으로 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향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리 고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대화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내더라 또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더라 오늘 고모님들 전부 오셨는데